추가적인 문제입니다. 곤충진화의 목표 특징 34번. 깍지벌레의 암호군 하고 물어봤어요. 우리가 노린재 암호기는요. 매미 암호, 그리고 노린재 암호기 있는데, 추가적으로 어떤 분들은 매미 암호 사이에 진딧물 같은 경우를 진딧물 암호로 따로 분류를 합니다. 즉, 노린재 암호기는 진딧물 암호, 매미 암호, 노린재 암호가 있는데요. 여기서 깍지벌레는요, 진딧물과 함께 진딧물 암호으로 포함이 되는 목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1번, 2번이 틀렸고요. 4번 벌목과 아무 상관도 없는 거죠. 첫 번째 탈피 후 다리와 더듬이가 사라지는 해충은? 하고 물어봤어요. 첫 번째 탈피 후 키워드입니다. 다리와 더듬이가 사라지는 해충은 깍지벌레가 있겠습니다. 깍지벌레 같은 경우는 탈피 후 다리와 더듬이가 사라진다. 이틀의 모양이 다른 순서는? 하고 물어봤어요. 다른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볼게요. 메미류는 후구식입니다. 잎의 주둥이의 모양이 후구식이고요. 노린재는 전구 또는 하구식입니다. 노전하고요. 매미충 같은 경우는 후구식입니다. 진딧물 역시 후구식이고요. 이건 흡식성 해충이고요. 노린재 역시 흡식성 해충인데, 특이하게 이거는 전구식 또는 하구식을 갖습니다. 매미도 역시 후구식이다라는 것. 수서 생활을 하는 잠자리는? 하고 물어봤어요. 잠자리에는 고시군과 신시군이 있었죠. 그 중에서 풀잠자리, 뿔잠자리, 고추잠자리, 뱀잠자리가 있는데, 고추잠자리는 고시군이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풀잠자리와 뿔잠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풀 잠자리 같은 경우는 진딧물하고 응애, 깍지벌레를 잡는 포식성 천적이에요. 따라서 이거는 농업 그뭐 익충으로서 활용이 될수 있는 가치가 큰 것이고요. 풀 잠자리는 낙엽 속에서 나무 껍질 밑에서 살면서 이제 진딧물을 잡는 이제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뱀 잠자리는요, 수서 생활에서 이제 수서 생활을 하는 이제 잠자리고요.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 낸 포인트는 풀 잠자리와 고추 잠자리가 신시와 고시를 나누고, 풀 잠자리가 진딧물 응애 깍지벌레를 잡는 매우 중요한 농업 익충으로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를 내봤어요.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유충인 낙엽 속도는 껍질 밑에서 살며 진딧물을 잡아먹는 것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자, 낙엽 속에서 껍질 밑에서 산다. 그리고 진딧물을 잡아먹는다. 이두 가지를 아마 헷갈리셨을 거예요. 그런데 낙엽 속 껍질 밑에라는 키워드가 나오면은 이건 뿔잠자리에 대한 설명이고요.